싱가포르에서 국제 관광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한식을 내세운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희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는 라타스 관광 박람회. 관람객 숫자만 10만 명이 넘는 큰 행사입니다. 박람회 한켠에 마련된 한국관 앞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떡볶이와 물만두, 김치와 같은 한식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I guess it's more true the Korean show that we have seen and lately Singapore have been showing a lot of Korean movie. That's how I fall in love with the Korean stuff. Yep. We ever been to Korea once, so we enjoying the Korean food that has been served to us. So find it very nice. 막걸리 등의 한국 술도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식을 내세워 한국 관광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 부스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광경이라 방문객들의 관심도 남다릅니다. 한식 애호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맛있는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한국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한식이라는 거죠. 그걸 저희가 한국 음식 체험코드를 만들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과 문화유산을 내세운 다양한 여행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한식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돋우며 펼친 행사는 싱가포르의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월드 이희경입니다.